21, 매달 후엔 22. 고3까지 꺼왔던 목사의 꿈 여기저기 쏘아다녔지만 아버지 품에 있는 건 확실해. 다그치는 그분의 손길 지금의 날 만들었어. 야곱처럼 말을 안 들었던 못난 아들을 그렇게도 오래 참으셨어. 파파 난 그래도 시야가 좁은 양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나의 거창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언제나 신실하시지. 내가 부족함에 부족함처럼 보이지만 뭐는 나를 기대해 나를 빚어가실 그날을 오늘따라 왠지 푸른 하늘 철없이 지난 날 가출했던 목장에 도착.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 맨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정작 삶에는 부족함이 넘쳐나 뭐 하나 넘치지를 못해. 그 이유는 부족함에 대한 오해. 쉽게 말해볼게. 지금 이 폰에서 충전기 빼봐. 그게 영원할까? 금세 달고 달아들어 나는 밑바닥. 아담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들이 그쳐지길 피백 끝에 사망. 부족함이란 결국 내 소유 상태가 아냐. 하나님과의 단절 그 자체란 말야. 밑받침 독부어도 바로 빠져나가. 답은 하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바다. 은혜의 바닷물에 잠겨있으면 돼. 부족함 없지 절대 목자 대신 주 곁에. 목자 부족함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목자 부족함 어떻게 감히 있을 수 있겠어. 나의 부족함이